KBO는 지난 16일 WBC 성적 부진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합니다. 과도한 선수 연봉에 비해 야구 수준은 낮고 허구현 총재는 정치인처럼 보이는 행정에만 신경 쓴다며 많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도 프로야구 선수들의 병역비리 사건이 터져 KBO는 대국민 사과를 한 적 있었는데요. KBO는 당시 사법 처리된 선수들에게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했었지만 여론이 잠잠해지자 시즌이 시작하기도 전 출장 정지를 풀었고 리그 수준을 올리기 위해 외국인 선수를 늘리려 했지만 선수협회의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WBC 4강과 준우승 성적을 기록하며 병역비리 선수들은 영웅이 되었고 명예로운 은퇴식과 더불어 국가대표 코치 선출, 야구 예능에서도 활동하고 있으며 과거는 자연스럽게 잊혀졌습니다. 한국은 이번 WBC 우승을 차지한 일본을 배워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일본은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국에게 굴욕을 당한 뒤 국제대회 경쟁력을 위해 사무라이 재팬이라는 명칭을 브랜드화해 애국심을 고취시켰는데요. 꾸준한 미일 올스타전 개최와 대만과 호주 유럽연합, 멕시코 캐나다 등 여러 국가들과 A매치를 유치하며 경험을 쌓았고 철저한 준비 끝에 도쿄 올림픽 금메달과 WBC 전승이자 세 번째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세대교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국가대표는 성적을 내는 자리라고만 떠드는 현실입니다. 이 와중에 허구현 총재는 내년 KBO 개막전을 미국에 치르겠다고 하자 야구 팬들의 여론은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한국 야구가 방탄소년단인 줄 아는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보이는 정치만 하고 있는가? 인프라 탓하지 마라. 고연봉 선수들이 즐비한 선수협회도 대국민 사과해라며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 센터였습니다.